예전엔 말입니다.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항상 어깨 너머를 조심해야 했었어요. 총알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. 민백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거 좀 이거 치워줄까요? 빼줘. 우와, 하셔도 돼. 우와, 대박이다. 요게 재밌네. 재밌다. 요런 느낌으로 좀 더 가볼게요. 너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. 너 나에게 15,000원 목욕값을 줬어. 대박이었는데? 전설의 공연 아니면 이거 근데 이거 예매처를 지금 어디로 할까 얘기 중이었는데 백화도 하나 이제 나온 거예요. 따라를 시키셨죠? 혹시 안 되더라도 그 어딘데? 아, 오케이. 내가 예. 안녕하세요. 여기 주차장 차 좀 빼려고요. 차를 대려고요? 빼려고요. 시골 된장 그 약간 쓴맛 날 좀 폭삭 시골 스타일 된장. 그냥 오리지널을 제일 좋아하는.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바라봐도 지겨운지를 몰라 난 소리를 봐 네 목소리가 내 우주를 찢어놨었던 그날 7월 7일은 여름과 직녀가 만나 비를 뿌리는 날 Raindrop fall on my head 버린 게 많아 나 놓친 게 많아 나 흔한 게 많아 나 이제 너 하나 나 가져 너 보다 뮤직비디오 언제 나와? 난 바보야? 난 바보야 나왔지? 난 바보야 나왔죠. 네. 나왔어? 네.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나한테. 북 유럽 사람 북 유럽 느낌으로 네. 놀던 유럽 어디서 놀던 사람 네? 쉐이딩을 하는 액상으로 된 화장품이 있는데요.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. 수민님이랑 기린님의 이런 패널 같은 거를 이제 등신사 같은 거를 복도에 놓고 거기에 이제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는 포토샵 같은 거. 그 다음에 저는 되게 간다. 여기서 하면 수민 세고, 기린 세고 이렇게 하고. 요 앞뒤로 가겠지? 수민이 말대로 하면은 무슨 생각해요? 이게 굉장히 수학적이죠? 첫 번째 공 만들었고 네 번 공 만들어서 이런다? 수민이 말한 대로 이 앨범에 되게 단순한 거 위주로 많이 했거든? 여기를 지금 클로즈업 해야 될 것 같거든? 여기 그 애프터 파티 하거든? 현지에서 얘기해 주는데 공연 티켓 가지고 있으면 다 무료 입장 일단 위치는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? 그래서 원단 두께도 얘가 품이 엄청 커가지고 거의 얘의 두 배 정도 큰 사이즈거든